국내 유일의 민간 프로 합창단인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합창단은 그동안 국내 합창 문화와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는데요.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 30주년 기념 연주회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 깊고 웅장한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현장으로 오라토리오 엘리아가 공연됐습니다. 멘델스존의 대표작인 엘리아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아를 소재로 한 곡으로 엘리아와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립과 승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사적인 구조와 드라마틱한 전개가 특징인 교회 음악극 오라토리오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연기는 하지 않는데 드라마가 있는 그런 그 교회 음악입니다. 그래서 오페라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그런 오라토리오가 되겠습니다. 지난 1989년 창단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국내 유일의 민간 전문인 합창단으로 이번 공연은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마스터피스 시리즈의 첫 번째 연주회입니다. 합창음악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음악을 추구하고 또 이 사회 속에서도 가장 올바른 어떤 그 음악가로서의 삶의 그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하고 또 하나는 교회 음악의 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역할을 하고 또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서울 모테트 합창단은 오는 2020년까지 마스터피스 시리즈 연주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